평범한 게 걱정이야? 걱정하지 마. 멋있어지는 거? 어렵지 않다. 쌍화미 꽃 따라와. 같이 멋있어지자.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일.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오늘은 무신사 스탠다드와 협업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신사 스탠다드 샌들과 슬리퍼를 좀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무신사 스탠다드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가성비? 기본템? 깔끔함?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시지 않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무신사 스탠다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본템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데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 신발 제품 정말 적었거든요. 과연 무텐다드가 만든 슬리퍼와 샌들은 어떨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야기할 만한 그런 제품인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번 컨텐츠에 임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꼈던 솔직한 부분들 그리고 제품과 코디 모습까지 여러분들께 좀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재밌게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컴온. 좋아요, 구독하기. Smoke weed every day. 네, 이 세 가지 제품 다 리얼 가죽으로 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싱글과 더블 형태의 슬리퍼는 각각 5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샌들 같은 경우는 69,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리얼 레드로 된 저렴한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품들이 너무 쌉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리얼 레드로 된 제품들이 뭐 10만 원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리얼 레드로 된 제품이 5만원에서 6만원대다? 저는 합리적인 그런 가격으로 정말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죽을 만져봤을 때 되게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겉에 가죽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안쪽 가죽도 되게 마감을 잘 처리했는지 부드럽게 마감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 다녔을 때 걸리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좀 마감이 잘 안 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신었을 때 가죽이랑 살이 뭔가 맞대어서 뭔가 끌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신었을 때 착화감이 좀 떨어지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었을 때도 그런 부드러움 때문에 착화감도 되게 좋았고요. Smoke weed every day. 그리고 이 세 가지 제품 다 같은 아웃솔과 풋패드로 제품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선 풋패드를 포함해서 아웃솔이 4cm이기 때문에 키 높이 효과를 줍니다. 시작인데 컴온. 풋패드 같은 경우에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손신발 샌들 정말 잘 활용하고 다니고 이렇게 코디 모습도 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활용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안정감이 정말 일품인 그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신발을 신었을 때 되게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이 정말로 강하거든요. 이 제품은 보시면 풋패드가 살포시 들어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이 제품은 아무래도 쿠션감이 있다 보니까 오래 신어도 발의 피로도가 덜하더라고요. 또 EVA 중창이랑 아웃솔의 그 적절한 조화로 인해서 신발 자체가 신었을 때 되게 안정감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발의 피로도가 덜했어요. 사실 요즘 슬리퍼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제품이 바로 우포스인데요. 물론 여기 있는 제품들과 우포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어요. 뭐 소재도 다르고요. 뭐 디자인도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여러분들께서 우포스를 많이 찾는 이유는 아마도 폭신폭신한 그런 착화감 때문일 거예요. 이거는 뭐 일반화시킬 수도 없는데 제가 우포스를 오래 신고 다니니까 무릎이 아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시작! 뭐 쉽게 얘기하면 오래 신었을 때 좀 안정감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 세 가지 제품은 우포스에 비해서 쿠션감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정감 측면에서는 더 높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절한 쿠션감과 안정감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뭐 기본 아이템으로서는 손색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moke weed every day. 또 여름 샌들이랑 슬리퍼 같은 경우엔 정말로 접지력이 중요하잖아요. 밑창 같은 경우 이렇게 돌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접지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제가 얘기만 한다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좀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시멘트 바닥에서 잘 미끌리는지 안 미끌리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밀리지 않고 탁 멈추는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 바닥이 맨들맨들해서 좀 미끄러지기 쉽잖아요. 이런 바닥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또 요즘 웬만한 건물들이 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대리석에서도 적절한 접지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비가 온 당일도 문제지만 그 다음날에 바닥이 많이 젖어 있어서 그런 것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물이 있는 바닥에서 해봤을 때도 미끄러지지 않고 신발에 안정감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지력 측면에서는 진짜 깔끔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슬리퍼랑 샌들 신고 축구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데일리에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접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신발이 되게 안정감 있는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Smoke weed every day.
네, 이스라엘 제품 다 미니멀하고 깔끔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호불호가 없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고요. 대신 이 제품들이 뭐 예루살렘 샌들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샌들처럼 포인트가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아니거든요. 정말 입문용이고 심플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직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럼 제품들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리얼 레더 싱글 스트랩 제품입니다. 뭐 말 그대로 싱글 형태의 스트랩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스트랩 자체가 굵기가 있다 보니까 오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싱글 스트랩 제품들이 더 많이 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올해 사실 많은 아이템들이 뭐 쪼리 아이템이라든가 더블 스트랩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뭔가 차별성 있는 것 같고 더 미니멀한 그런 감성과 감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싱글 스트랩이 가장 많이 끌리는 제품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더블 스트랩이라든가 쪼리에 비해서는 뭔가 날렵한 그런 라인들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좀 편안한 모드로 코디 연출을 해봤습니다. 화이트 셔츠랑 화이트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가죽 슬리퍼랑 정말 궁합이 꽤 괜찮은데요. 여기에다가 조금 더 편안한 무드를 더하기 위해서 파란색 볼캡을 좀 포인트로 뒀습니다. 이렇게 좀 컬러가 있는 포인트를 두게 되면 코디가 심심하지 않고 쉽게 포인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꾸안꾸룩 연출하고 싶을 때 이런 코디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깔끔한 느낌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뭔가 슬리퍼 하면 단정한 코디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헬린의 셔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를 주면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셔츠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댄디한 무드를 연출하시면 좋겠고요. 컬러 자체가 심심하다 하시면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토트백을 활용하시면 전체적인 코디 무드를 해치지 않게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리얼 레더 더블 스트랩 슬리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싱글에 비해서 디자인적으로 포인트도 있고 날렵한 느낌도 주죠. 대신 이런 형태의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나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기본 더블 스트랩 제품이 없는 분들은 입문용으로 정말 구입하기 좋지만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있다면 굳이 똑같은 건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여름에 칙칙하게 블랙 앤 화이트 너무 코디가 심심하잖아요. 그럴 땐 이런 좀 로고 플레이 티셔츠를 활용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특히 밝은 컬러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로고만 컬러감이 들어간 걸 착용하더라도 분위기가 확 다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토트백까지 같이 매칭해주면 적절한 포인트가 다 들어간 그런 코디니까 여러분들께서 내일 당장이라도 한번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여름에 미니멀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땐 이런 느낌으로 한번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르트멘트 셔츠 자켓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얇아서 여름에 활용하기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미니백까지 같이 매칭해주면 미니멀한 분위기 충분히 낼 수 있죠. 거기에다가 슬리퍼랑 가방 컬러가 동일하기 때문에 또 컬러적인 통일감까지 같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미니멀한 분위기로 또 여름 코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더블 스트랩 슬리퍼랑 비슷한데 백 스트랩이 있어서 뒷부분을 막아주니까 좀 더 안정감이 있겠죠? 그리고 우선 사이즈 조절할 수 있게 해준 부분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총 5개가 있어서 여러분 편에 맞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밴딩이 있어서 이렇게 당겨서 신을 수 있으니까 평소에 신기도 편하더라고요. 이거 은근히 없는 제품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실생활에 정말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스트라이프랑 연청 매칭은 또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조합 아니겠습니까? 여름에 좀 더 시원한 그런 무드를 내기 위해서 기장감이 복숭아뼈 정도까지 오는 그런 제품이랑 좀 매칭해서 좀 더 그런 시원한 무드 좋고요. 거기에다가 티셔츠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또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의 코디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린넨 절대 빠질 수 없는 여름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또 여름 셋업을 이렇게 많이 즐기는데요. 여기에 가죽형 샌들과 같이 매칭해주면 정말 또 분위기 있는 느낌 낼 수 있습니다. 거기 아무 티셔츠나 다 좋겠지만 이렇게 좀 포켓이 달려있는 티셔츠를 좀 매칭을 하면 자켓을 벗어도 이렇게 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민무늬도 괜찮지만 이런 형태의 좀 포켓 있는 티셔츠랑도 좀 매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Smoke weed every day. 대신 모든 제품이 장점만 있겠습니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활동성 및 관리입니다. 사실 이 단점 같은 경우는 이 제품들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소재가 주는 그런 단점이죠. 가죽이라는 소재가 정말 너무 좋은 소재잖아요. 고급스러움도 있고 신었을 때 오래 신다 보면 나만의 그런 커스터마이징도 되는 그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죽 소재가 비에 정말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오면 신을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그런 활동적인 부분도 떨어지고요. 이염도 쉽게 잘 되고 뭐 스크래치
다른 거 되게 잘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소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즈입니다. 뭐 사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게 지금 10 단위로 사이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컨버스 척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반업을 해야 된다, 1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공식 같은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천차만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도 260 정 사이즈를 신고 있는데 저는 정 사이즈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후기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을 때는 사이즈가 너무 크게 나왔다, 어렵다,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처럼 사이즈 선택하는 것들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품 구매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제가 신는 모습들을 보시고 이거 너무 큰 느낌이 드는데 라고 하시면 사이즈를 한 개 줄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착용 모습들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사이즈 고를 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기본적인 가죽 샌들이나 슬리퍼 하나 들고 있으면 정말 코디하기가 좋잖아요. 근데 아직 이런 형태의 제품들이 없다면 가격도 괜찮으면서 리얼 레더 제품이고 꽤 괜찮은 착화감도까지 같이 있는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들로 좀 입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